확인을 해보니 39명짜리 모파티한테 전투가 처음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가 가져갔을 확률이 높은데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직전에 추적했던, 직전 아니고 처음에 추적했던 걔네가 제일 확률이 높았는데. 아하, 이런. 식량도 부족하고요, 이제. 어차피 파이크맨만 있으면 되는 싸움인데 저 오크들은 돌려보낼까? 드론은 못 다녀요. 식량이 안 돼갖고. 탕고기 야, 복수전하기 어렵네요. 군대바다 쪽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힘도 부족하고, 잡자. 75명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래도 복수? 군다바드 스카우트 너네가 잡아라. 제가 가서 복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대 규모도 줄여가면서요. 랭크 포인트도 올리고. 장누나. 일단 식량이 너무 없습니다. 위기에요. 다 굶겠네. 13명 아니고 90명짜리 아니고. 아하. 말고기는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식량 좀 주십시오. 밥 좀 주소. 이거 진짜 가야 되나? 안 됩니다.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짝눈이 거의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모리야 빨리 가서 밥 사 봅시다. 어? 나이스! 모리야가 또 없어졌어요. 좋아. 이제 밥만 주면 최고야, 너희는.
150대 유지도 안 되겠네. 훈바르가 또 전진기지 세우고. 이거 너무 사기죠, 진짜. 아무리 봐도. 이상 진행도 안 되고. 아, 이거 밥 쌓이는 속도보다 이게 안 되겠어요. 오크들을 보내야겠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복수는커녕 식량을 좀 쌓아야겠어요. 병이 진짜 39, 파이크맨 47. 밥좀 주소. 비프 들어왔어요. 이틀 된거 팔고. 신선한 걸로. 부채. 얘네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 숲 말고 평야로 갑시다. 26명 레이더 아니에요. 워 파티였어요. 66명도 아니고요. 야, 365. 무슨 1년이니? 우리 짱눈이 데려가고 1년이가 나왔니? 1년이 드리프트에서 제끼고. 아, 82명도 아닌데요. 아, 진짜 사라졌나? 영영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걔네가 어디 갔을까요? 우리 애들을 포로로 가지고 있는 애일 텐데. 그죠? 생각해보면. 포로로 가지고 있는 애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 서던 아웃포스트에 떨궜나 보다 했는데, 여기 이 아웃포스트 자체에 포로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잠깐. 저 29명이었는데, 방금. 아, 레이더예요. 레이더 아니죠. 워 파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야 좀 식량에 여유가 있어요. 아, 확실히 스나가들이 진짜 빨리 먹어요. 야, 돌굴두루 잡고 장눈이를 잃어버리나. 좋아. 계속 공병하지 뭐. 저들을 섬멸하라. 쏘고 있나요? 안 쏘는 것 같은데. 파이크 부대에 빨려드는 거죠. 아이고, 팀킬.
쟤네들도 와르그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네요. 나이스 저격. 하지만 짱눈이는 없었다. 짱눈아, 내가 너를 보내고 싫음 싫음 알어. 음식 수급하고 갑시다. 장눈이랑 함께 가고 싶었던 곳 가봅시다. 월크우드 포레스트. 여기 온 김에 가볼 수가 있어요. 장눈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이젠 나 혼자. 스페버가 있지 않을까요? 무서워야 되는 건가? 이게 다일까요? 아니면 뭐가 더 있을까요? 이게 다일 겁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서 짱눈이랑 오고 싶었는데. 돌굴두르 사장님, 아니 막 군다바드 사장님, 저기 룸캠프 좀 쳐주십시오. 62명이 아니에요. 아, 얘네가 포로를 어디다 두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포로를. 지금 수적인 우위를 직감하고 달려드는데 잠깐 이 맵은 좀 그렇다. 써주십시다. 우리 옥책으로 만든 파이크로 카운터를 칩시다. 그럼 여기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복수다! 우리 짱눈이의 복수다 이놈들아. 아이고 팀킬. 소중한 타이밍의 팀킬. 자 덮쳐라. 저들을 용서하지 마라. 거의 반 실상이었어. 역시 파이터부대. 이제 힐도 하고.
맛딜인데 이건. 이런들 재미 받진 않네. 치다. 가시다. 또 와요. 쟤는 보병이겠죠, 근데? 기병 좀 있네요. 자, 이쪽 라인을 지켜보면 그렇지 않을까. 얘놈! 잘 빠지고 소중한 핵심 전력 다음 라운드를 노리자고요. 공기병만 남았나? 사망에는 장사가 없어. 이제 돌격기병? 아, 돌격기병이군요. 나이스. 얘네 다 보병만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다고 장노님 돌아오지 않아. 그래도 복수입니다. 주다른 걸 쏘는데 빠지면서 쏘기. 오래 걸린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이제 적들이 못 쫓아와요. 수가 적어서. 짱누나. 얘네를 아무리 이렇게 갈아엎은들 짱눈이가 돌아오겠습니까? 없어진 것 같은데. 어디 간 거야? 리벤지 기회라도 줘야지. 야, 진짜 이 그 원래 워밴드가 마운틴 블레이드가요. 이렇게 플레이어는 한 번이라도 패배하면 아이템을 잃어버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거랑 유니크 아이템 시스템이랑 합쳐졌을 때. 와, 그 피해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냥 말 아무데서나 구해서 탈 수 있는 거면은 샀죠. 장누나 너밖에 없는데. 자, 애들 배치합시다. 잘 맞춘단 말이죠, 쟤네가.
살잡이들이. 갈라치기 500원 일로 500원 일로 정신 못 차리겠죠? 어딜 봐야 될지 몰라서 태우지마 너희 민족. 이런다고 장로님 돌아오지 않지만 음식이 들어왔는데 아 소고기 상했죠. 74명. 아, 얘네 아닌데. 심지어 병력이 우리보다 많은데요. 아, 이 언덕을 빨리 먹어야 땡을 하거든요. 네, 좀 거시기하네. 파이크 빨리 파이크 부대 앞에 퍼진 아, 야리꾸리하게 돈다 너네. 아이고 길막해. 네. 자 파이크 부대 일로 와요 그럼. 어? 왜 야리꾸리하게? 저쪽 궁기병들 저는 한쪽 때문에 다른 쪽을 신경 못쓰게 만들려는 것 같은데요. 파이크 다시 쪽. 아 저거 알면서도 당해야 되는데. 야, 너는 멀리서도 쏜다. 역시 이런 전략이었어. 저 가만 서 있는 아, 저 우리 편이구나. 그래서 파이크 병들이 있어갖고요. 나는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근접전 들어왔는데. 됐어. 잡고 시비야 잡고.
또 말 탈려 그러지. 또 약간 뻔해 보여. 이긴 것 같은데. 아, 도망가려고 제가 슬금슬금 눈치 봤는데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맞느냐? 이것이 파이크병. 파이크 군단입니다. 됐다, 카운터 쳐주마. 짱눈이를 돌려내. 아, 이래갖고 사우론의 멱살 어떻게 잡으라고. 아, 그 전에 칸드라도 끊어서 다행이다. 저쪽은 이제 기병이 없으니까요. 남쪽은. 이번에도 아찔했죠? 병력 또 잃었어요. 그냥 사고. 자, 12명 잡아줘야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너희들 중에 아무도 없다. 나이스. 장군님 몫이다. 이거를요, 카리스마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인텔리전스를 올려서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를 늘리고 밥을 많이 갖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좋아요. 피해 없었죠? 근데 피해도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를 찍었으니까 또 더 더 큰 공간을 밥에 할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움직이십시오. 좀 순찰만 돌지 말고. 또 여기 적들이 기지 세웠고요. 저건 진짜 어떻게 좀 해야 돼. 이대로 룬족을 싸그리 민다고 쳐도요, 짱눈이 돌아오지 않아요. 아, 슬퍼. 오히려 짱눈이를 가지고 있는 룬족이 사라지면 그게 좀 그렇습니다. 뭔데? 둘이서 합사했구나. 진짜
같이 죽으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분노에 차있는 상태인데 등대해주겠습니다. 디스포일러랑 헬 라처들 아니었나. 나이스. 신기전 성공. 디피컬트 12 찍히는 거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리였나 보네. 제가 군병대를 좀 더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본대에 가서. 군병대 차라리 일로 빠져 있어. 방패도 없으니까. 도가 높아서 쏘는 대로 맞습니다. 저 적군 육군은 디스포일러로서 대부분이 둔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맘 놓고 보병들을 밀어 넣어도 됩니다. 부상당할 뿐 죽지 않아요. 아이고 팀킬. 저 뒤에 적들이 또 스폰되네요. 많구나 너네가. 쭉 몰고 갑시다. 잠깐 모여서 갑시다. 그 대신 아 다 도망가네요 쟤네. 그러면 뭐 어차피 저럴 것을. 야, 룬조 같아. 숲에서 그렇게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는 중, 헤어나지 못하는 중. 카이 버섯 거 같네. 뭐 루팅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썩은 음식들 버리고 가야 될 형편입니다. 좋아요. 여기 음식 많고. 병사들을 한번 쭉 수급하고 갑시다. 본사 한번 들르죠. 감사의 훈련. 페이크맨. 필요 없는 애들 다시 넣어놓고
지금 정도 병력이면은 충분히 카운터 칠것 같은데요. 밥 모아서 갑시다. 밥. 밥, 밥. 밥, 밥, 밥. 야, 던랜더가 기분 탓인지 몰라도 육포를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마른 음식 위주로 사서 갑니다. 우루카이가 몇 명이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루카이. 그리고 오히려 이 레이븐 라이더 얘를 빼고요. 여기서도 상점이죠, 이제. 새로 열었으니까 열고. 아, 여기서도 또 짝누나, 짝누니만 있었으면은 쉽게 쓱 돌아봤겠죠? 어딜 가나 그 생각뿐. 짝누나, 넌잘 있니? 난잘 지내. 없어서 저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보여야지 잡든가 하는데 말이죠. 밥 챙겨놓고 다시 한번 북부로 향합니다. 파이크맨. 음식 사고. 아이고, 막다 어떤 막구자님의 주가 기껏 올려놨더니 모르도르 막다 회복하고. 야, 내가 없으니 안 되는구만. 하도 안 돌아가는구만. 아, 근데 진짜요. 룬족을 생각 같아서는 바로 치고 싶은데, 지금 치면, 그 짝눈이 가져간 그 녀석을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짝눈이를 보내줘야 되나? 렐림고 해야 되나요? 헤비 와르가 아니죠. 휴지 와르그입니다. 못해요, 우리. 있다 없으니까 터프 와르그 아니고요. 휴즈 와르그인데 안 팔아요, 여기서. 오, 큰 전투다. 도와줍시다. 요거는 그냥 자동전투로 갈아주는 게. 쉽죠?
가서 팔고. 전투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 제발 우리 짱눈이 잡아간 그 녀석을. 본대로군요. 아 너무 많다 솔직히 370원. 야 이거는 공병만 100을 갖고 와도 천차를 파네. 브로다 얘네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브로다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 29명짜리 오밴드가 선타를 친 거고. 근데 보통 선타 친 애가 가져가는데. 야, 얘는 뭘 믿고 79명인데 나한테 덤비지? 정신 차렸죠? 참교육 한번 해줍시다. 야, 저산 보세요. 에레보르 산인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오죠? 졸아갖고 이미. 짝눈이의 복수다. 짝복. 서 있다. 또 전진? 전진 배치합니다. 기병은 왜인지 모르겠어. 안 쓸 건데. 우리 목책 부대 공병단 찔러줍시다 이걸로. 뭐합니까 너? 선녀와 남군이니? 거의 탕에서 잘 안 나오고 있어. 실적으로 반응해 줍니다. 공간 맞겠죠. 보병대 밀집 파이크 대응을 보여줍시다. 돌고 있어요. 들어와야 될 애들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해줘야죠. 허튼 수장 못 부리도록. 빠르긴 하네. 부럽다. 나도 짝눈이 있을 땐 빨랐어. 못 보내. 짝눈이 못 보내 나는. 여기다가 보병 놓고 공병 언덕 위에 놓으면은 쉽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말을 좀 쏘겠습니다. 말을 쏘려고 했는데 너가 맞아.
파이크 분명단 찔러. 부숴버려. 어머니다. 압도했고요. 더 와. 기다리고 있겠다. 너무 넘어서 줄 서 있는데. 삐뚤게 오려고 그러나? 고병입니다, 심지어. 안 쫄아도 되죠, 우리가. 그냥 공병이 이 언덕 먹고, 공병이는 여기서 있고, 그 다음에 활든의 유지로 유지해주고, 끝났습니다. 오래된 모크라에 보병대 투입. 체포대. 나의 장눈이를 봐요. 복수심에 불타는 겁니다. 여기는 메인 룸 캠프에도 포로가 없어요. 그렇다면 설마 포로를 잡지 않고 다 설마 이 나쁜 것들. 발타 3명쯤은요 그냥 자동전투로 합니다. 이 강만 넘지 않았더라도 그날의 추억이, 그날의 아픔이 떠오른다. 11명 아니야. 저자도 아니야. 레이더도 아니에요. 워파티였어요, 분명. 692명. 공성할 때도 문제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가 그냥 목체 캠프일 거거든요. 그래서 군병대 많이 데리고 와서 자리 배치 잘 시키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본대가 문제인데. 370원 너무했다. 승승장구 하는구나. 아, 짝눈이 찾으려고 했는데요. 못 찾겠네요. 그 포로를 가지고 있는 룬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비슷한 애가 처음에 있어서 걔라도 잡아봤는데 걔도 아니었고.
이젠 짝눈이를 보내주고 룬족을 갈아 마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계획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